지금 딱 보니까 아 일단 저희 한번 나눠주시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 취하진 않습니다. 보이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습니다. 어떠세요? 혜진 씨는? 저는 이걸 먹으면서 사실 뭐가 떠올랐냐면 크레페에다가 이제 그 누텔라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과일 토핑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게 사실 이 빵의 형태가 이게 디저트처럼 떠먹거나 쪼개 먹는 게 아니라 뜯어 먹는 형태거나 베어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잘 사실 우아하게 좀 쪼개지진 않는다. 네네.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사실 거기서 살짝 퀘스천 마크인데 네 그렇습니다. 네.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빵이잖아요. 그래서 위에 크림과 토핑을 올려가지고 이제 케이크처럼 만드는 방식보다 비주얼적으로 좀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게 그대로의 빵이었었으면 훨씬 더 좀 높은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.